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봄이야 오라. 근데 아직 좀 춥다. 겨울이 좀 기네요. 요즘 워낙 실루엣이 예쁜 바지들이 많아서 봄 아우터 하면 저는 숏자켓을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바지 돈 주고 샀으면 가리면 안 되지. 마음 아프지. 봄 아우터도 스타일이 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 눈에 예뻤던 추천하는 자켓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일코르소의 오버핏 미니멀 드리즐러 울 블루종입니다. 울 혼방 원단으로 포근하면서 부드러운데 앙고라까지 더해져서 살짝 헤어리한 느낌도 나서 예쁜 원단감이라서 픽했습니다. 원단감이 유연하고 가볍기 때문에 각이 서는 느낌이 아니라서 툭 걸치기 쉬우실 것 같았어요. 두께감도 두꺼운 편이 아니라서 간절기 시즌 딱 좋을 아이템. 세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이 브라운 컬러가 그 멜란지 느낌 내주고 텍스처감이 탁 보이기 때문에 분해난다 해서 이 제품을 골랐지만 다른 제품들 컬러도 이렇게 깔끔하게 좋더라고요. 여유로운 폼에 적당히 숏한 기장감으로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으실 수 있는 실루엣이에요. 몸판에 겨드랑이에서 밑단으로 이어지는 커브드되는 절개 디테일과 샤프하면서 작지 않은 카라가 매력 있어. 양쪽으로 사이드 포켓이 있는데 안쪽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똑딱이 버튼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매너 있는 스타일이네. 그리고 안쪽으로는 양쪽 이너 포켓이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만듦새 깔끔하고 그냥 무난하게 입기 좋을 폼 아우터로 추천드려볼게요. 저희 모델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를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아우터를 코디한다면 저는 가볍게 생지데님 하나 꺼내들 것 같아요. 혹은 좀 갖춰 입어야 된다 하신다면 올 슬랙스 아직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은 다리가 시릴 날씨야. 아니면 상큼한 느낌으로 크림진의 셔츠 가디건 레이어링, 봄에 제일 좋은 게 레이어링. 예쁘잖아. Stalkers. 다음은 밀로의 ML182 러기드 자켓입니다. 이거 원단감이 굉장히 색달라요. 이것 때문에 아직 샘플 진행 중이었으나 제가 쫄라서 받았습니다. 코튼 백 원단의 자켓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맨투맨, 후드, 스웻의 안감을 겉으로 사용해서 유니크한 텍스처감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텍스처감도 주지만 스웻이라 생각을 하면 휘뚜루, 전투용으로 막 입기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심지어 가격도 좋아. 진짜 전투용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두께감은 적당히 있는 편이고 숏한 기장감에 여유로운 품으로 실루엣 자체는 트렌디한 디자인의 실루엣이에요. 몸판 절개 디테일을 활용한 히든 포켓. 이걸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깔끔하니 마음에 들었고 위쪽으로 두 개의 포켓이 있는데 이것도 뭔가 절개 디테일 갖고 예쁜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소매와 밑단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지퍼염 힘이지만 이 제품은 이 목쪽 스냅 버튼을 하나 툭 잠갔을 때 참 이쁘더라. 샘플도 쫄라서 받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저랑 상집자님 사이즈감 한번 보시면서 대략적인 사이즈감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제품 스웻 아우터이기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트렌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무드를 과감하게 살려서 화구 팬츠에 맨투맨 이런 거 입어도 안정감 있는 원단감. Stalkers. 다음은 님더 월드롭의 해링턴 블루종입니다. 코튼 백 원단감을 사용해줬는데 피그먼트 워싱을 해줘서 은은히 물 빠진다는 느낌을 줘서 빈티지한 무드가 매력적인 그런 원단감이었어요. 원단감의 터치감은 야들야들 부드럽고 간절기에 걸치기 좋을 두껍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편하게 휘뚜루 입기 좋아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베이지 컬러감이 촌스럽지 않은 베이지 컬러 톤이라서 다양한 팬츠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블루는 컬러 포인트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에 숏한 기장감으로 밑단과 소매 라인에 밴딩이 들어가주는데 이게 잘 늘어나주는 립을 사용했어요. 아, 이거 조이면 이게 거슬리거든. 몸판으로 곡선 절개와 그 라인에 맞춰서 포켓 처리해줬고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뭔가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둘 다 맛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클래식에 막 눈 뜨시고 있는 분들 이 제품으로 입문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동일한 디자인의 마틴 밀스 원단 왜 안 가져왔냐? 가져왔지요. 마틴 밀스 울백으로 두께감이 엄청 두껍진 않고 앞에 코튼 해링턴 블루종보다는 살짝의 두께감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원단감입니다. 그린, 네이비, 브라운 다양한 컬러감이 오묘하게 섞인 이 원단감 저는 이게 살짝 분해 포인트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다. 이 제품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라서 실물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모델들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마틴 밀스 원단의 자켓 치노 팬츠랑 매칭을 할 것 같아요. 아우터만 보여라. 내 치노 팬츠 보지 말고 내 아우터만 봐. 코튼 블루종의 경우 클래식한 느낌을 살려서 크림 팬츠에 뭐 셔츠 요렇게 가볍게 연출해주시는 룩도 추천드리고 아니면 트렌디하게 살짝 루즈한 실루엣의 팬츠류와 스트라이프 니트 같은 거 매칭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은 비긴 202의 빈티지 사틴 리버시블 점퍼예요. 퍼석하면서 매끈 유연한 이 폴리 사틴 원단감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우터인데요. 네, 제가 실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봐봐, 오거 추천드려요. 빈티지 가공을 해서 광택감이 있고 컬러감이 진짜 오묘하고 유니크해서 좋더라고요. 간절기 시즌 적당한 두께감에 리버시블, 1타 쌍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동굳는 느낌.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리버시블이기 때문에 하나당 2가지 컬러를 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이비 레드 컬러감이 꽂혀버렸어. 이게 오묘하게 블러드 오렌지 같은 그런 레드인데 이런 색감 어디서 찾아요? 심플한 디자인으로 양쪽 같은 원단을 사용했지만 한쪽은 원단 그대로 사용해줬고 다른 한쪽은 퀼팅 작업을 해주셔서 확실히 다른 느낌으로 연출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플한 쪽은 플랫 포켓에 스냅 버튼 처리해주셨고 퀼팅 느낌 내 쪽은 오픈 포켓으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적당해. 오버한 실루엣이지만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 흘러내려주는 거, 요게 부해 보이지 않고 막 괜한 억감 만들어주지 않는 포인트인데 요게 참 밸런스가 좋네요. 저희 모델별 사이즈 착용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 방법은 무난한 컬러웨이 쪽은 여러분들이 자주 입으실 법한 뭐 셔츠에 예쁜 팬츠 매칭해주시는 룩, 하지만 과감한 컬러감의 반대편을 입는다 그럴 땐 루즈한 카고 팬츠에 뭐 반다나 프린팅 같은 거 써줘가지고 완전 다른 무드로 코디 연출을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나 코디에 줏대 없는 스타일. 무난한 컬러웨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손에 많이 가실 분들은 이것도 추천드려요. 무난하게 올블랙 입고 무난하게 데님 입어주시면 되는 거죠. 쉽죠? Stalkers. 다음은 엘무드의 테드 헤리티지 올 바시티 자켓입니다. 네, 룩북 때부터 눈여겨보던 아이템 맞습니다. 올 혼방 원단으로 탄탄하면서 유연한 원단감에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이에요. 살짝의 두께감을 갖고 있어서 지금 구매하셔도 바로 입기 좋을 스타일. 그리고 가격대도 할인가 18만원? 괜찮습니다. 온라인 이미지보다 누런기를 많이 뺀 그레이시 베이지 톤에 이제 대비되는 블랙이 딱 들어가준 바시티 자켓인데요. 숏한 기장감의 바시티 자켓으로 다리 길어 보일 수 있고요. 확 대비되는 컬러감을 사용해줘서 시선이 딱 집중되는 느낌이 좋았어요. 나만 받아봐. 카라 밑단 소매 밑단 쪽에는 라인 배색 립 디테일이 들어가지고 양쪽으로도 립 디테일이 들어간 포켓이 있고 안쪽으로도 이너 포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예뻤던 포인트는 이 소매 바깥쪽 딱 옆에서 봤을 때 이 절개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예쁜 거야. 뭔가 남성미가 느껴지면서 예쁜 포인트.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걸 코디를 한다면 블랙 카고 팬츠 같은 거 꺼내들 것 같고요. 확 대비되는 컬러감에 숏한 기장감으로 섹시한 무드 연출도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궁룰이죠. 바시티 앤 치노 팬츠.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미니멀 가방트랩의 바이커 블루종입니다. 홀리백 울라이크 원단을 활용해서 부드럽고 찰랑이고 매끈한 터치감을 주고요. 두껍지 않아서 가볍게 착용하시기 좋을 아우터입니다. 컬러감이 굉장히 오묘했던 제품이에요. 노란기가 많이 빠진 베이지 컬러감 같은데 언뜻 보면 살짝의 그 그린 톤을 볼 수 있어요. 편의점님 컬러 잡기 더럽게 힘들겠다. 화이팅! 텍스처감도 살짝 느껴지는 원단으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원단감보다 디테일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바이커 자켓의 절개 디테일들을 배색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잡아주신 거죠. 바이커 자켓의 이 카라 부분에 들어가는 비조 디테일도 과감하게 없애주셔서 더욱더 깔끔한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인 바이커 자켓 스타일을 미니멀하게 풀어줬기 때문에 트렌드를 살짝 찍먹하기 좋은?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맛볼 수 있는? 혓바닥 더러웠다. 하지만 이 제품 살짝 밋밋한데? 안감이 안 밋밋해. 컬러감이 빡 들어간 스트라이프 안감이 저의 좀 그 컬러적인 그 공허한 느낌을 채워주더라고요. 아무튼 미니멀하게 남성미 넘치는 바이커 아우터 맛보고 싶다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모델들의 스펙과 착용 사이즈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아우터를 코디를 한다면 그냥 심플하게 블랙 치노 팬츠 활용할 것 같습니다. 깔끔 담백하게. 하지만 바이커스러움이 절개 디테일에서 느껴지는 만큼 올블랙 섹시한 무드 연출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흑청 데님과 매칭해도 굉장히 예쁜 아우터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봄 시즌을 알리는 좀 가벼워진 아우터 추천들을 해봤는데요. 숏자켓도 다 같은 숏자켓이 아니라 디테일에 따라서 풍기는 무드에 따라서 좀 다른 스타일이구나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셀렉을 해봤어요. 근데 취향에 맞게 구매하셔야 뽕 뽑을 수 있는 게 봄 아우터 아닐까 싶거든요. 자, 추천드린 제품은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추천드린 전 제품, 전 브랜드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예쁜 SS 신상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셔올게요. 그럼 안녕. 나 근데
아직 추워.